모두들 1부 예배 오신 거 너무나 환영합니다. 저희가 또 이곳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드립니다.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께 이렇게 찬양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그걸 알고 저희 마음속에 그것을 품고 오늘 또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걸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능력이네 영광되어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희가 또 하나님께 저희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받아주시옵시고 하나님께 또 나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예배 순서를 봐주시고 우리 또 목사님 통해서 좋은 말씀을 보내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시다. 저희의 발걸음을 거룩한 발걸음 삼아주시고 또 주님의 전하나와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주님의 자녀됨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온 정성을 다해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주님이 영이시니 우리가 영으로 예배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오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시고 또 각 심령 심령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아멘으로 화답하는 귀한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돌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34장 찬송 함께 하시겠습니다. 시편 51편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네, 잠시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아름답고 복된 예배 드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생명을 삼 구호로가 안내 데스크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직 생명을 삼을 가져가지 않으신 분들은 모두 꼭 가져가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경건 훈련을 하고 또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며 또 가정들이 믿음으로 하나 되어 구원의 축복을 세워져가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또한 성경 통독표에 따라서 또 모든 성도님들이 꼭 성경 1독에 우리 도전하는 한 해가 되기를 응원합니다. 2024년 가을 바베큐 주일을 10월 6일 주일에 합니다. 여전도에서 준비해 주시겠습니다. 또 오늘도 2부 예배 후에 정교인 펠로십이 교육관에서 있습니다. 모두 함께 참여하셔서 정말 성도의 귀한 교제를 나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펠로십 이후에는 각 부서별로 정해진 교실에서 큐티 스몰 그룹 모임이 있겠습니다. 또한 매주 금요 기도 예배가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본당에서 있습니다. 모두가 정말 믿음으로 예배 자리에 힘써 나와 예배를 생명처럼 지키며 또 그로 인해 믿음의 성장과 신앙의 부흥을 이루어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마음을 다해 권면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교회 사역 부서를 위해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EM 부서는 허재석 전도사님 가정이, 출드럼 부서는 주희성 전도사님이 섬기고 계십니다. 또한 박시연 형제님이 9월 한 달 동안 수습 기간으로 예배부를 섬겨 주시겠습니다. 사역자님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담임 목사님 동정입니다. 오늘 오후 5시에 빛과 소금의 교회 목사 안수 예배에서 설교 순서를 맡아서 참석할 예정에 있습니다. 아직은 좀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육체적으로나 영적으로 이렇게 침체되지 않도록 정말 영육간에 깨어있기를 권면드립니다. 또한 계속해서 건강 문제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가정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계속해서 우리 한 사람의 한 영혼을 놓고 또 개인과 가정과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같이 계속 기도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14절이 없는데 제가 13절 읽고 여러분들 15절 읽고 그렇게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오늘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세 번째 시간을 가지는데요. 바라기는 말씀 가운데 내가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 모두의 입술을 통해 이루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바퀴벌레 한 쌍이 겨울을 맞이했습니다. 흰눈이 펑펑 내리는 어느 날 그들은 한편의 영화 러브 스토리처럼 눈 위를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여자 바퀴벌레가 나 잡아봐라 하고 뛰니까 뒤에 따라오던 남자 바퀴벌레가 눈을 크게 뭉쳐가지고 여자 바퀴벌레에게 던졌습니다. 그 눈덩이에 맞은 여자 바퀴벌레가 뒤를 돌아보며 남자 바퀴벌레에게 소리쳤습니다. 아, 차가워! 그러자 남자 바퀴벌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차에 깔려 죽었습니다. 아, 차가와. 오늘 주무시기 전에 빵 터집니다. 이거는
오랜 세월 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느 정도 성경에 대해서 알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도 많이 들었습니다. 한때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전히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오해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결국 오늘 본문에 나오는 지옥 자식이 되는 겁니다. 아 차가워 하는 소리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생 결국 멸망이라는 그런 이야기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을 향해 화 있을진저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23장 전체를 보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하는 말이 무려 7번이나 나오게 됩니다. 계속해서 반복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사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산상보훈에서 뭐라고 첫 사역을 시작하셨습니까? 복이 있을지어다. 너희들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하면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십자가를 지시기 직전에 화 있을지어다 하시면서 사역을 마치시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마지막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그런데요, 저는 예수님의 이 화 있을지어다,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향한 이 마지막 사역, 이 마지막 외침, 여기에서 진정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화 있을지어다 라는 이 말은 사실 저주나 욕설에 가까운 단어로 우리는 오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래 이 화 있을지어라는 이 단어는요, 이 원어를 살펴보니까 헬라어로 우아이라는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 슬프다, 내가 마지막까지 너희 영혼을 바라보는데 정말 슬프다, 아, 얼마나 끔찍한 고난을 너희가 맞게 될지 내 마음이 너무 아프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한 영혼을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탄식, 아픔, 그리고 안타까움을 뜻하는 이 감탄사가 바로 화 있을진저라는 겁니다.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이 여기에 묻어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오늘 본문 2절을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2절 말씀을 보니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냐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해석할 권리를 가지고 있던 그런 이 권력자였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하나님 말씀을 낭독하고 가르칠 수 있는 그런 권리를 가진 힘을 가진 사람이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7번이나 화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왜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또 잘 가르치는데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없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않습니다. 말은 헌신하라고 하고 희생하라고 하는데 그들의 삶에는 어떤 헌신도 희생도 없습니다. 말은 섬기라고 하는데 그들의 모습에는 어떤 섬김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위선이라고 부릅니다. 말은 번지르르하게 하는데 삶은 꽝입니다. 거짓말 하지 말라고 가르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짓된 행동을 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라고 하면서 삶에서는 물질을 섬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6장 14절 말씀 한번 볼까요? 이 그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하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그 말을 듣고 지금 어떻게 한다고요? 비웃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왜요? 그들은 경건한 모양이 있었지만 하나님을 섬길 마음이 1조차 없었다는 거죠. 그들의 마음에는 온통 돈입니다. 돈을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는 예수님의 말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 섬길 마음이 없는데요? 하고 그렇게 비웃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실 돈을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그렇기 때문에 자칫 저와 여러분들도 바리새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래야 합니다. 오늘 있다가도 내일 사라질 수 있는 물질을 위해 목숨을 거는 어리석은 삶을 살지 않아야 합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래야 됩니다. 어떻게요? 영원한 것, 사라지지 않는 것,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성도는 그래서 이래야 합니다. 어떻게요?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위선이 아니라 위선의 반대로 말과 행동이 일치하기를 노력하는 선의 모습, 착한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죠. 어떤 자녀가요, 우리 엄마 아빠는 정말 교회에서만 살았으면 좋겠어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선생님이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니? 라고 물었더니 우리 엄마 아빠는요 교회에서는 천사표인데 교회만 떠나면 악마표가 돼요 라고 그렇게 말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이 삶이 바뀌지 않는 아빠, 삶이 바뀌지 않는 엄마를 보면서 어느 자녀들이 교회에 다니고 싶어 하겠느냐는 거예요. 교회에서 돌아오면 맨날 교회 흉만 보는 부모의 모습을 보는 자녀들, 저렇게 교회를 싫어하고 교회를 흉만 보는데 왜 교회를 다니지 하면서요, 그 자녀들이 커서는 교회를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도는 정말 이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도록 노력하고 또 노력해야 됩니다. 한결같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비록 우리의 말과 행동이 많은 경우 같지 않을 수 있겠지만 같아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에서 교회가 감동받고 성도들이 감동받고 가정이 감동받고 자녀들이 감동받고 아멘?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목사가 강단에서 사랑하라 용서하라 설교하면서 그렇게 살지 않는다면요, 누가 그 말씀에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르치는 것까지는 좋았는데 자신들이 잘 가르치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가장 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6장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교회를 욕하고 성도들에게 부정한 말을 하는 사람들의 그 말과 비판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100%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말하고 비판한 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시험 들었어 하는 사람은 거의 100% 자신이 지금 그렇게 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용서 못해서 그렇게 살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이게 바로 위선입니다. 결국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자들, 그래서 율법은 말하지만 사랑하지 않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그런 이야기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바라기는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을 가지고 남을 정죄하고 비판하는 데 사용하기보다 내가 알고 있는 율법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데 사용될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즉 말씀과 삶이 같기를 고민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말씀하시기 원하는 것은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실상입니다. 그 실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위선입니다. 그렇죠? 외식입니다. 그래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화 있을진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본문 13절 말씀을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외식하는 자들이 천국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또 위선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가는 자도 못 들어가게 막아버렸습니다. 결국 속과 겉이 다른 사람은 천국 문을 막는 자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은 천국에 들어가려 하는 사람도 못 들어가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오늘 본문 15절에서는 지옥 자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5절 말씀 한번 볼까요?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바다와 육지를 두루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15절 말씀은요, 무작정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배나 지옥 자식이 된다고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리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따랐을 뿐이라고 변명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겉과 속이 다른 사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은 지옥 자식의 모습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고하고 계시다는 거죠. 정리해서 말씀드려 볼까요? 안타깝게도 겉과 속이 다른 위선하는 사람들은요, 천국의 문을 막는 사람들입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외식하는 사람들은 바로 지옥 자식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교회를 다닙니다. 하지만 마음은 여전히 돈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합니다. 위선입니다. 말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행동은 여전히 거칠고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외식입니다. 이것이 천국을 막는 자의 모습이고 바로 지옥 자식의 모습이라고 오늘 본문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경고하고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이 참 무섭죠. 하지만 결국 오늘 말씀은 우리도 천국 문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 있고 지옥 자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겉과 속이 다른 삶, 때로는 말과 행동이 다른 삶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문을 가로막는, 즉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죠. 결국 구원받지 못하는 지옥 자식이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안타깝게 화 있을진저, 내가 지금 슬프다, 내가 지금 안타깝다, 너희도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아멘. 주님께서 마지막 사역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영국의 캠브리지 대학의 시티 스터드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사실 굉장히 유명한 이 선교사님이십니다. 그가 학교에서 수석을 놓치지 않고 정말 똑똑한 학생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스카웃 제의가 있었기 때문에요, 졸업하면 뭐 출세가 보장되었던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날 캠퍼스 집회에서 이 예배 시간에 복음을 들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정말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정말 it's real, 사실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선교사가 되기를 헌신했습니다. 이 졸업한 이후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 중국으로 그는 향했습니다. 결국 복음의 열정 때문에 그는 부와 명예를 모두 내려놓고 중국 땅으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10년이 지났습니다. 그가 다시 영국으로 돌아왔는데 너무나 약한 모습, 너무나 쇠약해진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영국으로 돌아와서 얼마 동안 안식을 취하고는 이번에는 다시 아프리카 땅으로 본인이 선교를 떠나려고 준비하는 겁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그를 말렸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가 남긴 말이 선교 훈련 교과서에 지금 실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참으로 사실이라면 나는 지금 이 희생이 그 어떤 것도 지나친 희생이라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내가 선교지로 떠나야 할 이유는 날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스터드 선교사님처럼 말과 행동이 동일한가요?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아니면 외식하는 삶은 아닌가요? 교회는 나오지만 여전히 자신의 유익을 위해 나오는 건 아닌가요? 하나님보다는 교회 사람들이 좋아서 외로움을 달래려고 교회에 나오는 건 아닌가요? 그렇게 교회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예물 없는 형식적인 제사, 마음에 없는 제사를 드리고 있지는 않나요?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지만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지는 않나요? 여전히 지체들을 사랑하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요? 우리 귀한 성도님들, 성도는 이래야 됩니다. 말과 행동이 동일하도록 살아가기를 끝까지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또 믿음이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하는 겁니다. 복음이 삶에서 나타나야 됩니다. 겉과 속이 한결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막아서는 사람이 아닌 우리의 사명, 바로 말씀과 삶이 동일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위의 영혼들을 천국으로 인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가장 많이 닮은 진정한 성도의 모습입니다. 성도는 정말 이래야 됩니다. 한결같은 모습으로. 성도는 정말 이래야 됩니다. 동일한 모습으로. 우리 그렇게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오늘 이 말씀을 굳게 붙들고 간절한 마음으로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하나님,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주님을 많이 알고 또 주님을 많이 알아가는 그 모습이 내 삶으로 생각하며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것으로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온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용서하지 못하고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아파하고 삶을 돌아보니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의 이론에 끌려다닌 나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간 진정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아닌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이 아닌 모든 것이 한결같이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되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 말씀 굳게 붙들고 끝까지 우리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구원의 손길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내가 이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결같이 주님을 사랑하고 한결같이 주님만을 따르고 한결같이 주님께 순종하고 한결같이 주님을 믿어 동행하는 그런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위한 시간을 맞은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조용히 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귀한 권속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가진 건 모든 것이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님께서 주신 그 일부를 떼어 주님 앞에 드려지는 복된 손길들, 하나님께서 일일이 기억하시고 복주시되 풍성하게 차고 넘치게 복주셔서 세상 끝나는 날까지 늘 한결같은 믿음으로, 말과 행동이 늘 동일한 마음으로 그렇게 주님을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귀한 손길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 일부 경건 예배 시간에 새로 나온 영혼이 있는데, 우리 이번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에 입학해서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우리 정은희 자매님, 우리 크게 한번 박수합시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또 다른 큰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고개 숙여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주님의 그 십자가 은혜를 믿으며 그렇게 주님의 말씀대로 행동하고 또 주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그렇게 말과 행동이 우리의 겉과 속이 동일한 모습으로 주님 따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고백하며 평생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를 다짐하는 이 고개 숙인 모든 주님의 사랑하는 권속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